리조트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은 2016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주변 산세와 지형을 최대한 살린 자연 친화적인 설계라 그런지 새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2층으로 돼 있네. 이 맥퀸이 스티브 맥퀸의 그 맥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스티브 맥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남성성 진짜 강한 할리우드 스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철학,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아마 네 이런 것을 담아낸 거래요.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품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요. 한번 타보시렵니까? 이렇게 있고. 이거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봤구나. 하늘에 뻥. 아, 이거 끌려있네.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할 건데, 아직 안 계시네요. 좀만 기다리면서 구경해 볼까요? 여기에 단팥크림 빵이 진짜 맛있대요. 세트로 파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 인생 단팥빵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주문이 끝나서 자리를 찾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골프장이랑도 이제 가까워서 그쪽에서 골프를 치시다가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네, 조용하고 이렇게 바람 소리 되게 프라이빗해요. 네. 우리밖에 없는 느낌. 아, 여기 자리가 되게 좋은데요? 한번 앉아볼까요, 뭐지? 저희? 여기가 숲속이라서 바람도 되게 솔솔 불고 진짜 좋아요. 시원해요. 진짜 좋네요. 여기 가볼래요? 그럴까요? 좀 넓은 자리로 가볼까요? 오! 어? 어, 생크림도 있네. 생크림 너무 많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많은데? 씹으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씹으신 겁니까? 야외에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때마침 작고 귀여운 노란색의 푸드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옐로우 모비딕. 저기 옐로우 모비딕에서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가 잔디밭을 너무 좋아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소풍처럼 즐겨보려고 합니다. 다혜 씨는 음식만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살이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피크닉 기분을 좀 내고 싶어서 잔디밭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어요. 바닷가재가 들은 샌드위치래요. 오, 너무 커. 완전 짱짱하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큰 거면은 저기 어디 프랜차이즈 가서도 이만큼 나오는 건 못 봤거든요. 가성비가 좀 좋은 빙수인 것 같아요. 어우, 좋네. 나비가 내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더 하우스는 숲길을 따라 내려간 곳에 8개의 독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안녕. 여기는 더 하우스입니다. 단독주택 펜트하우스예요. 엄청나죠? 저희가 있는 여기가 바로 거실 1층이에요. 저희가 뭘 타고 내려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1층입니다. 단독주택인 더 하우스. 가장 큰 객실답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전용 풀장까지 갖춘 완벽한 공간. 문을 여니 일본풍 다다미 방이, 그 안에 문을 또 여니 히노키탕이 나오는 무라타 하우스. 거실 통로를 지나니 저 멀리 펼쳐진 호수와 숲. 마치 일본 교토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가구, 조명, 경치, 모든 게 완벽했던 객실.
객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풀장, 전용 수영장이 있는 풀하우스.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객실입니다. 저희가 묵을 객실은 방 두 개에 욕실 두 개, 거실 한 개,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에서 가장 보편적인 객실 형태로 가족 단위로 지내기에 가장 좋은 방입니다.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객실에서 누릴 수 있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의 테이스티 저니입니다. 이 테이스티 저니가 굉장히 기대했던 이유는 2018년 8월에 오픈한 서비스라고 해요. 보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맥주, 뭐 간단한 스파클링 와인부터 시작해서 음료, 스낵류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스낵들이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데서 공수해온 그런 스낵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보통 호텔 미니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 띡 넣어져 있고 땡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렇게 테이스트 전이에 구성해 놓은 음료들이 이렇게 좋아. 다 하나하나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랑 먹으면 좋은지, 어떤 짱이에요. 종류인지, 네, 이렇게 스낵류까지 다 꼼꼼하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10만원짜리 풀 패키지입니다. 정말. 근데 이게 10만원이래요. 가성비가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이게 가격이 말이 되나. 그래서 가격을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원가 제공한다고 딱 크게 큰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네. 이곳에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고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풀 패키지를 시켜놓고 놀아라! 하고 하면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답이 되는 음식들과 함께 이곳을 즐겨보려고 해요. 땡기는 저는 거. 홀인원 해물떡볶이. 홀인원 해물떡볶이? 저 이거 그러면 후라이드 치킨이랑 아난티 족발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치킨, 떡볶이, 족발을 시켜서 테이스티 전용 함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이스티 전이 타임! 배달 타임! 배달 서비스가 왔습니다. 저희가 족발이랑 치킨이랑 떡볶이를 시켰어요. 프라이드 치킨이 33,000원, 족발이 45,000원, 떡볶이가 35,000원입니다. 이게 해물이 이렇게 전복도 네, 있네? 보이시나요? 대박. 전복. 아이고. 흰색 옷 괜찮겠어요? 조심해 보겠습니다. 전복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아까 여기 소금이 있었거든요. 저는 후라이드에 네. 소금을 찍어 먹어서. 근데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주는 것이 흔치 않아요, 요새. 하여튼, 진짜 맛있다. 쫄깃하게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리조트에서 뭔가 레스토랑까지 나가서 딱 각잡고 식사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켜서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영장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의 야외 수영장이에요. 9월 2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태로 여길 와서 야외 수영장은 이용을 못하게 됐어요. 푸른 숲을 보며 수영할 수 있는 야외 풀장. 수영장에 하늘과 구름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수영장 바로 옆에는 헬스장과 워터하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뜻한 우드톤의 디자인에 굉장히 넓은 헬스장. 아난티의 핵심인 채광이 스며들어오니 산뜻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 옆에 있는 워터하우스에 갔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너무 예쁘다. 워터하우스에서는 숲속에서 노천욕을 즐길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푸른 나무들이 폭우를 반겨주네요. 조식 뷔페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가봅니다. 적당해요. 미니 뷔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에 찰만한 음식들이 있어서 아침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 같은 것도 있어서 좀 한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복죽도 있더라고요. 레스토랑을 나오다가 발견한 베이커리 A마켓. 아난티에서 강력 추천하는 슈크림 단팥빵부터 가성비 좋은 마카롱까지 각종 빵 종류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곳만의 특별한 공간이 나옵니다. 매우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쿠바산 최고급 시가를 즐길 수 있는 곳, 젠틀맨스 클럽.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리조트 근처 산책길을 거닐어 보기로 했어요. 따스한 햇살은 보너스, 자연의 싱그러움이 묻어납니다. 찬란한 햇살, 푸른, 평온한 그대만을 위한 리조트, 여기는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